그래서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100% 1억 5천만 원.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 항상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줄임말로 돈, 살, 피 되는 저 보호망 채널. 자, 얼른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9월달도 어느덧 이번 주 끝나면 그동안 즐거웠다. 9월달.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위가 오면서 썰렁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우리가 가을 때, 겨울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바로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 시즌하면 아, 내가 혹시 건강검진 시즌할 때 몸이 건강한데 그냥 어딘가 아픈 것 같고 왠지 재수없어서 암이 걸릴 것 같고 용종이 나올 것 같고 뇌혈관 진단 받을 것 같고 고혈압, 당뇨 안 아픈데도 건강검진 받으면 왠지 무서워. 왠지 무서워. 저 보호망도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암보험 많이 가입을 했지만 하지만 기존의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 뭐 진단비 받으면 돼요. 하지만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암보험 가입해봤자 90일 면책기간이 있다는 거죠. 90일 면책기간. 웬일이야.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 보호망이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100% 면책기가 없어요. 그리고 유치하게 1년 미만 시에 50% 없고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100%. 오늘 1억 5천 가입하고 내일 정말 재수없어서 위암, 대장암, 자궁암, 난소암 모든 암에 걸려도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플랜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 제안서 한번 올려드리면서 저 보호망과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플랜 국내 최초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자, 일단은 여기는 어디냐면 한화손해보험이에요. 한화손해보험. 자, 당연히 40세 여성으로 제가 올려줬어요. 40세 여성. 그래서 사망보험금 의무적으로 5천만 원 넣어드렸고요. 일반암 여기 보시면 얼마 있죠? 3천만 원. 물론 20년 날 100세로 했어요. 20년 날 90세도 가능하고 20년 날 20년 자동냉시형도 가능한데요. 비갱시형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40세 여성 기준으로 3천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유방암 예후 예측 검사비가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특정 유전자 검사에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300만 원 또 지급이 되고요. 또한 갑기 경제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은 각각 최초 1회로 6, 4, 24, 2,400만 원, 6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상해 주관자시 넣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지금 감에 면책 없는, 그래서 감에 면책 없는 우리 암 진단비 2천만 원 넣어드렸고 밑에도 역시 400만 원씩 넣어드렸습니다. 자, 밑에는 뭐냐면 면책 감액 없는 거, 위에는 일반암 3천만 원 같이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가입하면 42,235원으로 20년 나 100세 만기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상품은 역시 10년 고지형이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저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50세 기준이에요. 50세. 뭐라고요? 50세 여성 기준. 자, 이번 시간에 저 보호망이 면책 감액 없는 암보험 간편이에요. 왜냐? 거의 다 뭐 위용종, 대장용종 제거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간편보험을 10% 20% 보험료가 비싸다 할지라도 가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예전에 용종 제거 한 부분들 표준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3년에서 5년 정도 보장을 못 받는 부위 부담보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내가 3년 전, 2년 전에 작은 근종, 갑상선 결절, 유방 섬유선종, 아니면은 뭐 만모톤 시술, 아니면은 위, 대장, 용종 제거했다 할지라도
간편 유병자 보험은 1, 20% 보험료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입하고 내일 검사해서 암에 걸려도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은 간편보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간편보험으로 하나손해보험, 그 다음에 어디죠? 저기 메리츠, 그 다음에 동양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 일단은 20년 난 90세에 50세 여성 기준으로요. 여기 보면 간편이에요. 355 보험입니다. 자, 위에는 다 주계약으로 스코링 맞추기 위해서 넣어드린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담보는 저 보호망에 안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다 납입면제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암, 여기서 355 간편보험을 해서 통합보험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넣어드렸고 밑에 보시면 감액, 면책 없는 여성 2억 6,000만 원 플레.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각각 다 2,000만 원씩. 위에는 뭐냐면 모든 암에 대해서 1,000만 원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2,000, 2,000, 2,000, 2,000, 2,000 부위별로 일단은 2억 6천까지. 그러니까 13번 보장이 되죠. 2,000만 원 곱하기 13번 하면 2억 6,000만 원. 자, 그 전에 또 암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암이 걸렸으면 어떻게 됐죠? 모든 암보험이 최초 1회만 받고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2,000만 원 받고 위에 모든 암에 대해서 1,000만 원 받고 3,000만 원 받고 끝! 끝나잖아요. 근데 이 통합암보험은 보험료가 좀 더 비싸긴 하지만 내가 대장암 걸리면 대장암 진단비 위에 1,000만 원, 밑에 2,000만 원, 3,000만 원 받고 없어져요. 위에는 최초 1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유방암이 걸렸어요. 또 2,000만 원 받고요. 자궁암이 걸렸어요. 또 2,000 받고 난소암이 걸렸어요. 2,000. 여성 생식기암 걸렸어요. 2,000. 호흡기, 흉곽, 내기관암 걸렸어요. 또 2,000. 입술암, 구강암, 인두암이 걸렸어요. 2,000. 폐암이 걸렸어요. 2,000. 비뇨기암, 2,000, 2,000. 이렇게 해서 총 13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보험의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정도예요. 두세 번 정도. 요즘에 조기에 암 진단 받으면, 조기에 암 치료를 받으면 99.9%의 생존 확률이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전이암이든 원발암이든 잔여암이든 재발암이든 진단받으면 또 진단비가 나오지만 아무래도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생존 확률이 계속 내려가겠죠. 그래서 13번까지 받으시란 건 아니고 요즘에 그래도 두세 번 정도는 진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암보험으로 무려 13번. 그래서 처음에 걸렸을 때는 3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2,000, 2,000, 2,000, 2,000 부위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지금 위에 보시면 일반암도 다 지금 위에 최초의 암 1,000만 원 넣어드렸고 부위마다 2,000만 원씩 넣어드렸는데요. 또한 갑기경제 500만 원씩 면책 감액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 갑상선 걸려도 500만 원, 오늘 가입하고 내 제자리암 걸려도 500만 원, 오늘 가입하고 내 경계성 종양 진단 받아도 500만 원. 자, 보험료는 20년당 90세 만기로 얼마예요? 51,843원. 51,843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50세 여성 20년당 90세 만기로 위에 암은 모든 암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면책 감액 없이 1,000만 원 받으시고요. 밑에는 부위마다 2,000씩 나오기 때문에 합산 3,000만 원까지 5만 원 초반대로 오늘 가입하고 내일 유방암 걸려도, 오늘 가입하고 내일 위암 걸려도, 오늘 가입하고 내일 자궁암 걸려도, 난소암 걸려도, 폐암 걸려도 다 3,0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납입 면제로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고 그리고 다음에 다른 부위마다 보장을 받아도 2,000만 원씩 중복해서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 가입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입하냐? 메리츠예요. 역시 50세 여성 기준입니다. 50세 여성 기준으로 한화손해보험도 똑같이 20년 나 90세 비갱신형으로 해드렸고요. 상인사망,
수의장의 80%는 의무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넣어드렸어요. 사망보험금이 목적이 아니고 암진단이 목적이잖아요. 자, 355 간편보험으로 일반화 걸렸을 때 얼마? 여기 얼마 나와있죠? 7천만원. 7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갑기, 경제, 대장전망내암 진단시에는 20%인 7천만원 20%이니까 얼마죠? 27, 14, 1400만원 보장을 받으시면 되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10만원 이게 넣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얼마냐? 네, 99,478원. 99,478원. 그래서 한화손해보험 3천만원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 얼마? 7천만원. 이거는 표준 정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간편 355보험이에요. 거의 대부분 면책 감액 없는 암보험의 거의 90%는 기존의 뭐 용종제거나 아니면 용종이 너무 그 근종이나 낭종 이런 결절이 조금해서 추적 관찰을 꾸준히 하신 분들, 용종을 제거했으면 3년에서 5년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가입이 되지만 용종을 제거 안 하고 추적 관찰 하신 분들은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정기간으로 부담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100% 1억 5천만원. 하나손해보험 얼마였죠? 3천. 메리츠 얼마죠? 7천. 합이 1억까지. 그러면 하나손해보험 아까 전에 얼마였죠? 5만원대. 메리츠 99,000원이니까 뭐 10만원이라고 생각할게요. 15만원이에요. 15만원. 자, 그럼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냐? 썸네일에 제가 1억 5천이라고 해드렸잖아요. 그 5천이 들어가 있죠. 자, 아시는 분 손. 자, 어디냐면 초코파이 동양입니다. 동양생명. 자, 동양생명 역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근데 동양생명은 정말 아쉽게도 비갱신형이 없어요. 면책 감액 없는 건, 물론 암보험은 비갱신형이 있지만 면책 감액 없이 90일 면책기가 없고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에 100% 이런 면책 감액기가 없는 건 정말 아쉽게도 비갱신형은 없고 갱신형밖에 없다. 갱신형.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그래서 20년 갱신형은 보험료가 쭉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할지라도 갱신이 최대한 늦출 수 있는 30년나 30년 갱신 자동 100세 만기로 저 보험왕이 50세 여성 기준으로 30년나 30년 갱신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암 통원비 일단 이제 만원으로 설정이 되고요. 유방암 진단 시 100만원 그리고 바로 소외감이죠. 1000만원. 네, 갑기경제 대장전망내암 그래서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자분 50세 기준으로 355에요. 면책 감액 없이 5천만원. 30년나 30년 갱신형이고요. 역시 갱신형이니까 보험료가 46,132원. 46,132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바보!